하지 정맥류 치료는 어떻게 발전됐는가를 살펴보면 예전에는 전신 마취하에 이 하지 정맥류 모든 혈관들을 다 걷어내는 정맥 발거술이라는 게 개발이 돼서 쭉 100년 이상 사용되어 왔었는데 신경 손상이 많고 그다음에 재발률도 높고 그리고 환자가 전신 마취를 하고 입원해야 되는 불편감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최근에는 레이저, 고주파, 또 이 전기로 응고시키는 법, 또 혹은 또 초음파를 보면서 혈관을 줄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는 간단하게 부분 마취로 대부분 수술을 해도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.